저희 그 대표 주력 젠 AI 상품인 브리티 코파일럿과 패브릭스를 리얼 데모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엄청 신기합니다. 저 먼저 브리티 코파일럿은 저희 그 손유경 프로님께서 리얼 데모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브리티 코파일럿 라이브 데모를 맡은 손유경 프로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브리티 웍스라는 그룹웨어와 결합해서 제공되는 생성형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짧게 브리티 웍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리티 웍스는 86개 회사의 50만 명 임직원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 필수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표의 숫자들은 브리티 웍스의 한 달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3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브리티웍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브리티웍스는 보시는 것처럼 메일 결제,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개별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수신으로 받은 메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신인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싶을 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메일을 받은 수신인들과 함께 메신저를 바로 개설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업무 유관자를 또 초대해서 온라인 미팅을 바로 개설해서 또 업무를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의 업무 상황에 맞게 심리스한 사용성을 저희 삼성 SDS가 제공해 드림으로써 임직원분들의 업무 몰입도가 향상이 되고 좀 더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삼성 SDS 브리티 웍스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브리티 코파일럿인데요. 네, 그렇다면 브리티 코파일럿은 무엇일까요? 코파일럿이라는 부조종사라는 뜻이 있죠. 브리티 코파일럿은 여러분의 업무를 지원해드리는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에 각각 요소 요소에 브리티 코파일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집중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 주제는요, 브리티 코파일럿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방식과 비교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코파일럿을 사용했을 때와 한번 비교해서 업무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미팅, 메신저, 메일, 문서 작성 순서입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을 끝으로 보고서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서는요, 저와 미팅에 참여해서 실시간 자막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제가 발언하는 이 내용이 화면 중앙 하단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자막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회의를 하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면 앞에 무슨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당황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희 자막 스크립트에 상단으로 올려서 아,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외국인이 회의 석상에 참여를 했다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통역사를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좀 잘하는 동료한테 또 부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저희 모국어와 함께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프랑스어로 선택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국어인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통역사를 따로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막이 필요한 이유는요. 상대방과 상호 간에 오해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만큼 회의의 몰입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가 좀 길어지다 보면 어떠세요?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조금 확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 브리티 코파일럿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회의 내용을 요약해 줄까요? 열심히 지금 답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보통 회의가 끝나면 어떠세요? 서로 눈치만 보고 보통 막내분들이 회의록 작성해야 되는 부담감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브리티 코파일럿에게 다 맡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짧은 회의여서 짧게 내용이 요약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가 있고 마침 저희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 회의 내용을 좀 요청해 달라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는 별도의 메신저 창을 열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브리티 미팅 화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브리티 메신저로 바로 요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회의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보시는 창은 저희 브리티 웍스의 메신저 창인데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이분들에게 회의 내용을 제가 바로 공유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이제 브리티 미팅을 데모를 끝내고 다음 데모인 메신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메신저 창으로 왔습니다. 브리티 메신저 화면이고요. 좀 전에 제가 저희 동료분들에게 공유했던 이 메시지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하고 왔더니 벌써 18개의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네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와 있고요. 평상시 같으면 어떠세요? 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다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고 이런 대화를 진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똑똑하게 일하기 위해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대화 요약을 좀 해달라고 우리 코파일럿에게 제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화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저도 빠르게 이 대화에 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미션도 있네요. 매일 어떤 부서장님에게 클라우드 시장 보고서 작성을 해달라는 부탁 요청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대화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보통 리서치 사이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 웹사이트에 따로 가서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약을 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창에 있는 저희 코파일럿에게 바로 질문도 하고 요약도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빠르게 지금 결과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럼 저도 대화 내용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이렇게 쉽게 동료분들에게 대화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리고 또한 저한테 지금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요. 사내 시스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검색해서 뭔가 요약해서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보 검색하기를 눌러서 파일 검색하기를 눌러서 제가 별도의 폴더 창을 열지 않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한번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파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저희 사내 파일 시스템에서 찾아준 결과인데요. 최신순으로 지금 파일이 열거가 되어 있고 보통 여러분 어떻게 일하세요?
다시 폴더를 가서 해당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거나 다시 열어서 쭉 보고 요약까지 하고 그렇게 보고서를 써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똑똑한 코파일럿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바로 파일 요약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코파일럿이 파일을 요약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금융 클라우드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내용이 나왔는데 이 또한 저희 동료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드래그앤드랍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금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입력창에다가 이렇게 넣고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공유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하게 지금 저희가 브릿지 코파일럿으로 업무 혁신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제가 메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이제 메신저 창을 닫고 메일로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 저희 브릿지 웍스의 메일 쓰기 창입니다. 메일 쓰기 창에서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브릿지 코파일럿에게 제가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면서 업무 보고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이 좀 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 넣었고요. 네, 코파일럿에게 제가 좀 더 업무를 자세하게 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역할극으로 조금 똑똑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업그룹 손유경 프로야. 우리 그룹장님께 업무 보고 아래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아래 내용으로 그룹장님께 업무 보고 메일을 작성해줘라고 프롬프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지금 또 저 대신 열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띄어쓰기도 제대로 돼 있고 맞춤법도 잘 한 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끝낼 수 없고 좀 더 욕심을 내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길게 하고 저는 프로페셔널 하니까 전문적인 스타일로 적용을 해서 한 번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네, 조금 더 길어졌죠? 전문가다운 네, 존경하는 그룹장님께라고도 애교 있게 또 붙였네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본문에 복사를 하고 발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는 클라우드 시장 동향 보고를 쉽게 마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빨간색의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저희가 좀 전에 미팅에 참석했을 때 했던 대화 내용이네요. 이렇게 저희 브릿지 코파일럿은 자동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제 막내분들은 이제 환호성을 지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내용이 조금 짧다 싶으실 때는요. 회의록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길게 전체적인 회의 내용을 다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내용 요약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자 하면 특정인의 발언으로 또 코파일럿에게 작성을 부탁해도 되고요. 또한 다른 주제를 요약해 달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임직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파일럿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로써 저는 이제 회의록은 데모를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메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받은 메일에 와보니 제가 또 똑똑하니까 업무 요청이 와있네요. 클릭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또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손유경 프로님, 네. 또 클라우드 시장 동향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네요. 오늘 중으로 빠르게 또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저는 또 코파일럿에게 일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초안 문서를 해당하는 초안 문서를 이제 열어서요. 네, 열어보니까
저희가 메신저로 협업했던 내용들은 대체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조금 부족하네요. 저희 회사의 양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요구하는 회사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회사 템플릿에 맞도록 제가 또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똑똑하니까 네, 브릿지 코파일럿에게 네,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이 보고서 형식에 맞게 좀 수정해줘. 네. 열심히 지금 저희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양식을 미리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 자간이라든지 들여쓰기에 대해서 잘 맞춰서 네, 저희 회사 보고서 양식에 맞게 바탕채로 14포인트로 제대로 저 대신 열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시다 보면 내용에 집중하시기도 보다 또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항상 추가적인 뭐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공수를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을 아껴서요. 보고서 내용에 좀 더 충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저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줬네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립니다. 어떠세요? 이 숫자들은 좀 표로 바꾸는 게 좋겠죠? 네, 한번 이것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저의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끼기 위해서 코파일럿에게 표 생성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똑똑하게 또 스마트하게 표를 생성해 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표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 저는 이 표를 제 손으로 하지 않고 바로 본문에 추가를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를 완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왜 이 코파일럿을 써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신 것처럼 올인원 서비스로 심리스하게 연결되는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메일, 메신저, 미팅에서 바로바로 코파일럿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도 높은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자막의 경우에는 94%로 높은 정확도로 회의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세팅된 키워드 필터링 기능을 통해 보안 관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외비 키워드는 임직원분들이 혹시 실수라도 입력하시면 사용할 수 없도록 안내가 되고 이를 통해 외부로 학습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브릿지 코파일럿을 통해 임직원분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코파일럿을 사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작년부터 저희 임직원분들은 직접 브릿지 코파일럿을 통해서 업무를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봤더니 저희가 정말로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효과적인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 작성의 경우에는 기존에 2시간 정도 걸렸던 업무가 30분 미만으로 단축될 수 있었고요. 또한 메일 같은 경우에는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환산해 보면은 월 4.9시간의 업무 단축 효과가 있었고 만약에 1,000명 규모의 기업이라면 연간 43억이나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절감 효과와 업그레이드 된 업무를 경험해 보시길 희망한다면 오늘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세션은 패브릭스 데모를 해주실 젠 AI 사업 상품 기획 황지호 그룹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지호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패브릭스 서비스입니다. 패브릭스 서비스를 잠시 데모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전용 서비스로 전용 모델을 구성을 해가지고 포탈 서비스와 그리고 파스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채 서비스와 같은 것과 다르게 사내 지지 정보를 이용해서 채시라든가 어시스터 같은 포탈 서비스를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파스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업무 시스템과 연계해서 유즈 케이스라든가 코파일럿을 만들어서 LLM 서비스를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패브릭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현재 8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데모는 많은 기능들 중에서 채 포탈 부분과 그리고 API를 이용한 파스에 있는 API를 이용한 유즈 케이스 브라우저 부분과 유튜브 요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그 자동화, 그래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 보고서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하거나 혹은 고객들이 해당하는 매뉴얼을 보고 어떻게 질의하고 답변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터인데 최신 논문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레그 자동화 쪽 부분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최신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 터인데 저희가 레그 자동화를 통해서 인베딩이라든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청킹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 문서 요약과 번역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또 관심이 또 많이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 템플릿을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PI를 이용해서 사내에 확장할 수 있는 간단한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부분이 패브릭스 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질의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질의보다는 좀 다른 질의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금방 작성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점심 먹고 졸음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줘라는 한번 질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책하기도 있고 호흡 운동도 있고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1번 산책하기 좀 원하실 터인데 저희는 5번에 있는 스트레칭을 해서 잠깐 졸음을 깨고 다시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한번 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몇 분께서 약간 눈을 좀 감고 계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챗GPT라든가 이런 LLM을 사용한 이유는 업무에 사용하려는 이유는 뭐 제가 업무 시간에 졸음 방지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알려줘 이런 거를 활용하기보다는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금융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찾아도 금융감독원에 있는 여러 가지 매뉴얼들과 업무 자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자료들이 있고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매번 찾기도 어렵고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얻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질의를 가지고 한번 패브릭스에게 질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 있는 부분은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 보고 매뉴얼 부분입니다. 아마 IT 금융 쪽에서 IT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매뉴얼 보고 아마 작성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금융 약관 매뉴얼에서 약관 변경할 경우 며칠 전까지 금융감독에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봤습니다.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정답인지 아닌지 저희가 좀 확인하기가 어렵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는 LLM은 23년도 혹은 22년도까지 제한된 기간 내에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제가 홈페이지에 있었던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 약관 작성 매뉴얼은 이 3년도 11월에 나왔던 작성입니다. 한번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까지 학습된 모델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내 지식이라든가 사내 시스템 연계해서 해당하는 시스템들 해당하는 지리가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얻어야지만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어떻게 연계시켜 드리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식 카탈로그 부분지에 들어와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 제목과 설명 부분을 누르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신 다음 해당하는 부분을 파일을 업로드하고 1분만 지나면은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레그 자동화가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처킹과 인베딩과 벡터라이징이 돼서 해당하는 DB에 자동이 저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몇 명에서 몇일 동안 이런 작업을 했으나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1분에 해당하는 파일이 올라가서 지식 DB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건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늘 데모는 1분도 아깝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올려놓은 것 가지고 실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금융업자 약관 보고서 매뉴얼인 것을 적용한 후에 지식 기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대화를 했을 경우 약관 변경할 경우 며칠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돼라고 제가 오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한 부분을 잘 찾아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관련 서류를 시행 예정인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당하는 PDF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좀 찾아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관련 서류를 45일 전까지 금융원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질의했을 경우에는 할루시네이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대답을 했지만은 지식 기반의 대화, 레그를 통한 대화를 했을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상에서 질의를 할 경우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매뉴얼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얻거나 고객들이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부터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미리 조금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약관을 할 때 조문 번호 표기 방법에 알려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 기반 검색으로 답변을 생성하면서 한 달을 명시하게 되면서 출처까지 나오게 됩니다. 잠시 출처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어디에서 그 PDF 파일이라든가 혹은 HTML이라든가 시스템에서 출처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PDF로 보여드렸지만 저희 회사 내에서는 시스템 링크까지 걸려서 어느 시스템에서 그 답변을 가져와 있는지도 정확한 출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제가 표처럼 변환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표 양식으로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적용 예시와 비고에 대해서 각각의 구분과 예시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 또 마찬가지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작성한 방법에 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맞는 걸 찾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찾은 걸 가지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요거를 위해서 데모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업무 시스템, 업무에서 활용하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올릴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또 최신 논문이라든가 최신 트렌드 자료를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해당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요즘에 AI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 가지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이것들을 다 읽거나 좀 상세하게 볼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이
지식 카탈로그에 등록을 해서 해당하는 파일 5개 혹은 10개, 20개를 올려서 해당하는 논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관심 주제어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올리거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올려서 해당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24년도 논문이었고 지식 기반 대화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일반 대화로 업무 대화를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미니 제미나에 대한 키워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해당한 논문 지식자산과 연결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은 해당 답변에 대해서 논문에 검색을 해서 답변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니 제미나이라는 모델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니 제미나이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답변하고 중간에 보면은 성능이 4.1%에 대한 성능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한번 PDF를 통해서 PDF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기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4.1%라는 성능표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제공해 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긴 합니다. 물론 모델 학습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언제나 최신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또한 문서에는 각 권한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각 권한들에 맞는 답변을 질문자에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식 기반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레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하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프롬프트 템플릿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의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반복적인 질의라든가 혹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표준화되어 있는 질의문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보여드리고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롬프트 템플릿에 있는 새 템플릿 만들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초보자형과 중급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중급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 변수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보고 해당하는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이번 세미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보고서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보고 대상자하고 보고 내용, 결과, 스타일, 길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되어 있는 부분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그 사용자가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입력을 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들어줘 라고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롬프트 템플릿에 있는 내 템플릿은 내가 만든 여기에 보시면 보고서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고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입력이 아니라 여러 줄 입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줄 입력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보고 대상은 팀장님께 아마 보고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순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제하고 순서를 적으시고 아마 보고 결과는 생성형 AI에 있어서 해당하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스타일은 형식을 갖춘 보고 스타일로 만들어주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고, 이번 시간이 좀 데모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10줄 내외로 좀 작성해달라고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서 제목과 보고 일 그리고 팀장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조금 요약해서 만들어진 걸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보고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포탈 내에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심을 좀 말씀드렸는데, 또 회사 내에서는 단순히 포탈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내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시스템 관련된 것들 연계해서 혹은 LLM을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이 있는 것도 파악했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브라우저 코파일을 연결해가지고 해당하는 뉴스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뉴스를 이렇게 들어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당한 뉴스가 자동으로 요약해 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어떤 거를 클릭해 볼까요? 네. 환율에 대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해서 바로 요약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한 영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 요약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AP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브라우저에 대한 요약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해당하는 브라우저 내에서 익스텐션을 이용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어디서나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LLM 활용할 수 있는 패브릭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 저희 회사에서는 그 아침마다 뉴스 요약이라는 것을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되신 분들이 뉴스를 보내주면 그걸 수작으로 요약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하는 서비스를 LLM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자동화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문 기사들이 쭉 오게 되면은 해당하는 기사들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OCR 기능을 이용해서 OCR 모델을 이용해서 LLM 모델과 LLM API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워드 파일 특정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뉴스 요약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업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PDF 파일을 올리고 한 다음에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자동으로 워드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울트만이라는 이미지화 되어 있는 이미지가 OCR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포맷으로 반복해서 만들어져서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응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시스템에 있는 각 업무 시스템에 있는 시스템들과 연계해서 챗 서비스라든가 혹은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패브릭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는데, 패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 전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을 없애서 지식 기반의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업무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더 다각적인 확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